시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 저자 미상이고요. 1800년대 초엽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근거를 튼튼하게 하고 정수를 보호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. 구기자 나무뿌리, 생지황, 감국화 각각 한 근씩을 찧어 물한 섬을 한 섬으로 삶아서 즙 다섯 마리를 얻어 놓고 찹쌀 다섯 마리로 밥을 지어 고운 누룩가루와 함께 잘 섞어 항아리에 넣어 봉해 둔다. 맑게 익으면 하루에 세 잔씩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1. 구기자 나무 뿌리 한 근, 생지 한 근, 감국과 한 근을 지어 한 섬의 물에 삶아서 다섯 마리 될 때까지 끓인다. 2. 찹쌀 다섯 마리로 밥을 지어 고운 누룩가루와 1의 즙을 함께 잘 섞어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다. 맑게 익으면 하루에 세 잔씩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